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진짜 나쁜 이 독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독소는 바로 당독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문용어로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로 약자로 AGE라고 얘기하는데요.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 최종 당화산물이 무엇이고 최근에 왜 이렇게 핫하게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저는요, 지금 정말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소 중에 한 가지 최종 당화산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의 책, 바로 이 이기는 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책을 구입해서 보고 계신다고 저한테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 책에도 제가 기술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최종 당화산물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요, 정말 이 최종 당화산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영양학회 같은 데 가보면 여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이렇게 몸에 나쁜지를 몰랐었다가 최근에 와서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정말 우리 몸의 독소 중에서 이건 정말로 안 좋은 독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라고 편하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당분이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이라든가 지방과 함께 결합된 상태를 바로 우리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이 되게 되면 단백질의 그 분자의 구조가 이상하게 바뀌게 되면서 뒤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몸속에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최종 당화산물이라 하는 것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백질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단백질에 와서 당이 붙어가지고 변성을 시키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나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은 혈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요. 또 혈관의 투과도를 증가시키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그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염증 반응과 함께 또 많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LDL을 산화시키는데도 더 나쁜 역할을 하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에 당뇨병 유발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만성 콩팥병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신경구조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죠. 또 세포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될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에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최종 당화산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일단 이 최종 당화산물은 내인성 원인이 있고요. 외인성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인성 원인이, 첫 번째 내인성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우리 몸속에 당분이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원인이 됩니다. 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분이 혈액 속을 떠돌다가 또 많은 곳에 가서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몸속에 당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최종 당화산물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혈액검사 하시는 것 중에 이 검사 하시는 분 계시죠? 바로 당화혈색소. 이것도 최종 당화산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혈색소에 당분이 붙어갖고 망가뜨린 거잖아요. 이것이 몇 프로인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도 최종 당화산물의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인성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설탕을 적게 먹어야 되고요. 당분이 많은 음식들, 순수한 탄수화물들을 적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인성 요인 말씀을 드리면요,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물론 고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최종 당화산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생기게 되냐면 고온에서 조리할 때, 약 120도 이상에서 200도까지 이런 상태에서 고기를 굽거나 또는 튀기다 보면 노릇노릇하게 고기가 구워지잖아요. 그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때 그 순간에 바로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이 되면서 최종 당화산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하는 분들은 이런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은
음식을 할 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풍미가 좋아지는 반응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건강에는 안 좋은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노릇하게 구워지는 음식, 튀긴 음식들 다 그렇죠. 뭐 감자튀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고기들도 불에 굽다 보면 노릇노릇 구워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최종 당화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참 마음이 좀 아픈 얘기죠.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고기들을 먹을 때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물에 넣어서 삶거나 찌는 경우는요, 노릇노릇하게 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최종 당화산물을 확 줄여서 드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최종 당화산물이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외인성 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킬 때 그것을 막아주기 위한 영양소들을 함께 먹어야 되겠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항산화 물질들을 충분하게 드시는 분들은 이 최종 당화산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산화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비타민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식물성 항산화 물질들을 충분하게 드셔주시는 것. 아무튼 이 항산화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책에도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산화 물질을 충분하게 먹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좀 피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우리 몸에 나쁜 독소, 최종 당화산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최종 당화산물 많이 줄이시고 이런 독소 많이 줄이셔서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